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북 특사. 네, 그렇죠.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 문재인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서 이른바 김정은과 윤석열 그 남북 정상회담의 중개자 역할로 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왔죠. 이게 소위 말하는 냄새 맡은 거예요, 냄새. 네? 그런데 어제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대중 때 통일부 장관 하다가 말년에 노무현 정권의 첫 번째 통일부 장관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문정인 이종석 그 다음에 정세현 3대 대표적인 종북 친북 종중 4대주의자 네.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친북 종북 종중 외교 안보 통일 그 노선을 이끌어왔던 그 3대 좌익 인물이 문정인, 이종석, 정세현이죠. 근데 그 정세현이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21일 날 윤석열을 만나고 22일 날 문재인을 만나는 것은 이건 뭐냐? 윤석열과 이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을 대북 특사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걸로 보인다.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이건 정세현이가 문재인의 정치적인 그 몸값, 비중을 높이기 위한 자가발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그럴듯한 소설이다. 윤창중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완전히 문재인이가 김정은 임기 초반에 만들어가지고 지지율 높이로, 그러니까 대박을 터뜨려 했던 그걸 거기에 유혹이 돼서 지금 문재인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태영호가 문재인을 이어받기 차원에서 전 정권의 통일 정책을 이어받는다는, 이어받기 차원에서 문재인을 대북 특사로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헛소리를 하니까,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한마디로 웃기지 않는 소리 하는 거. 그걸 보고 제가 쭉 연결을 시켰잖아요. 정세현이가 뭐라고 했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바쁜 사람이 서울까지 와서 문재인을 만나는 것은 그냥 옛날에 한두 번 만난 적 있는 그런 우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은 그렇게 안 움직인다.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두 명인데, 그게 한 명은 트럼프고 한 명은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특사로 보낼 수가 없죠. 어? 바이든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을 특사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여러분, 그 시청자 중에 보수 우파라고 한다면, 윤석열이가 김정은을 왜 만나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원칙과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할거 아니야. 네? 원칙과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된다면,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그야말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보란 듯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김정은하고 윤석열이가 만난다? 그런 김정은한테 백신을 그냥 갖다 퍼준다? 통일부가 만나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만나지도 않겠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악담 퍼부었다? 이건 아니 선제 공격한다고 한 윤석열 그게 어디 갔냐 이거야? 네? 선제 공격한다며? 근데 윤석열이의 지금까지의 노선과 성향으로 볼 때는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다 이게. 응?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저 휴전선 그 어딥니까? 문산 그 임진각 앞에서 그야말로 태극기 집회할 날이 머지않았어요. 두고 보시라. 이른바 윤석열, 좌우 없다는 거 아니야. 실용주의라는 거 아니야. 꽁 잡는 게 매라는 거 아니야. 흑묘, 백묘, 어? 고양이가 흰 고양이 힘 어떻고 검은 고양이 힘 어떠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합리적 의심이에요. 이건 윤석열 일방의 짝사랑도 아니고,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본인이 나서겠다고, 처음부터 나서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다. 그 진실은 어떤 것인가? 저는 문재인이가 윤석열에게 내가 먼저 중재하겠다라고 나섰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합리적 의심이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때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 빅딜한 것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서 이른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의 중재자 역할, 이른바 가교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엿받고 먹는 빅딜이 나는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그것도 서슴시퍼런 대통령인데 문재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문재인의 이른바 김정은과 윤석열이가 만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중재 역할에 대해서 바이든과 윤석열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딱 결론이 나와 이제. 네. 여러분, 조선일보에 국민대학교의 북한학을 가르치는 국민대학교의 러시아 출신의 교수가 있어요. 안드레이 란코프라고. 제가 여러분께 한두 번 소개해 준 분이 있어요. 러시아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공부한 아주 현실주의적인 정치학자예요. 대한민국에서 몇 명 안 되는 정말 대단한 정치학자예요. 근데 이 양반이 조선일보에 기고를 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맞닥뜨린 제일 위험한 도전은 북한에서 나올 것이다. 김정은이가 어느 세력이든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을 사용할 것이다. 적대 세력들을 선제적으로 제압 분쇄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남한을 겨냥한 핵 공격을 명언한 것이다. 명확하게 언급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고를 썼어요. 기고를.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남벌은 두 단계가 돼요. 남벌은 뭐냐면 남한을 정벌하는 거죠. 첫 번째, 대미 공갈이다 이거예요. 네, 대미 공갈.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생기고 미국의 고립주의가 고조되고 특히 미국 대통령이 유약한 성격을 가졌을 때 지금 바이든이죠. 푸틴이 러시아를 공격해도 침공해도 지금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네 완전히 저렇게 침공을 당해도 개입을 않고 있잖아요. 북한이 이런 기회를 잡아서 한반도에서 대규모 도발을 감행한다고 보는 거야. 미국이 증원군 또는 전략 자산을 남한으로 파견하라 할 때 북한이 지금 남한을 공격해가지고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뉴욕이나 LA에 핵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과연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이나 LA를 희생하겠다고 나올 것이냐 이거야. 어림없는 소리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안보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동맹은 당연한 게 아니다. 동맹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미국이나 영국, 미국이나 일본 동맹에 근접할 만큼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수십 년 만에 남북 체제 경쟁 시대가 재개됐다. 이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이 윤석열 새 정부의 핵심 의무다. 이게 본격적으로 수십 년 만에 모든 핵무장과 모든 미사일 무장 개발에 성공한 김정은과 윤석열 정권의 대립, 체제 대립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광주에 당정청은 200, 30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내려간다. 북한에 무조건 백신을 제공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이용한다. 박지원을 이용한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윤창중의 조바이 뉴스의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네. 어제가 이제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그런 출발점이 된 날이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5.16 군사혁명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 어느 누구도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눈물겨운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는 걸 여러분께 제가 보고 드립니다.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네? 그 백사장에, 모래밭에, 서해가, 서해가, 호가 쌍산입니다, 쌍산. 쌍산 김동욱 씨라는 분이,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대단히 애국적인 인물이에요. 의인의 의인. 도산 안창호 서거의를 앞두고, 안창호 선생 서거의를 앞두고, 울산 태화루 앞에 큰 흰색 천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놓고서,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라는 글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시는 분이, 이 김동욱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어제 말이죠, 그 포항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그 백사장에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글씨체로 그걸 모래사장 위에다 쓴 거야.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 밑에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발간한, 작년 12월 30일자로 발간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록이 돼버린 거야. 어록이. 이걸
영일대해수욕장에 쓴 거예요. 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지금 제 수서 제 사무실에는 이 휘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고 박정희 대통령 친필 휘요가 새겨진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갔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유승민 배신의 정치를 종식하자 끝내자라는 주제로 제가 그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윤창중 정치학교를 했을 때에 그 여스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관 그 뭡니까? 기념품점에서 이 시계를 선물해가지고 제가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기념품, 이 시계를. 여담입니다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세우고 만든 나라라는 거예요. 5.16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결단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 누구도 어떤 기념식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 이건 지울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예요. 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가 됐죠. 지금 돌아가신 지 43년이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43년 동안 이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과 산업화혁명 이건 누구도 떳떳하게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칭송받지 못했어. 단지 정치인들에 의한 하나의 그 표를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만 사용됐을 뿐. 네? 저 좌파들에 의해서 일본군 장교 출신의 이른바 부도덕한 군사 정변, 군사 독재라고 그야말로 엄청난 격하에 시달려왔죠. 무려 43년 동안.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을 새기는 서해가 쌍산 김도우 선생에 의해서 새기는 그런 순간이 국민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탄핵소추결의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면 그 판결문 이게 사실이라면 어느 국민이 감히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그 모래밭에 쓸 수 있겠냐 이거야.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는 잔혹한 이야기지만 탄핵과 감옥살이로 인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감히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동렬에 서게 되는 그야말로 역사적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구나.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동렬에 세우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부족한 것 같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동렬에 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정치적 시련을 겪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 뭐냐, 역사적 평가란 것은 윤석열이가 내일 윤석열 정권의 그 권력자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을 KTX에 태우고 가서 5.18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결국 역사적 평가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국민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는 거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나와서 억울하다,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어? 탄핵은 정당하지 못했다. 내가 명예회복해야겠다라고 외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동해안의 대해수욕장 그 모래밭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록이 새겨지는 건 무엇이냐? 결국 국민의 기억에 의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다. 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좌파에 의한 이른바 조작된 악마. 좌파들이 이승만, 박정희를 아무리 악마로 조작을 했지만 이승만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박정희도 살아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기억 속에서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느끼는 건 뭐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동렬에 서게 됐다. 그것은 개인의 우상화, 네? 개인의 미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박 대통령은 좌파의 이른바 악마 조작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세우고 지켜온 상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잡았다 이거예요. 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또한 지금 양산 평산에 가 있는 이 문재인, 나는 반드시 죄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보수단체가 지금 앞에서 확성기 들고 국민교육헌장 드는 게 노이즈 마케팅 반지성이다. 바로 그 반지성의 홍위병들, 그 반지성의 홍위병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 황음무도의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로 악마 조작을 했고, 최순실, 최서원을 1917년 볼셰비키 공산혁명 당시에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수도승, 그 요승으로 악마 조작을 한 거 아니야.
그게 반지성이지, 뭐가 반지성이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1000명을 조사해가지고 200명을 감옥에 보내가지고 100년의 징역을 살게 한 게 그게 반지성 아니겠어요? 한반도 5000년사에서 전대미문의 사활을 일으킨 그 인물이 바로 문재인인 거예요. 문재인 씨가 죄를 받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사필귀정이지. 역사의 순리죠.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청산. 이건 역사의, 이건 뭐, 어? 숙명인가, 숙명. 어제 민주당 정청래가 문재인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지 못하도록 반경, 사저 반경 100m 앞에서 어떤 집회도 벌일 수 없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제출한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문재인은 죄를 받을 거예요.